제품은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주방 세제와 비교해도 성분은 뒤지지 않는다. 진짜 착한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를 에코마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에코마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제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풀어내는 브랜드입니다. 맘가이드는 가정용 생활 화학 제품이나 유아용 화장품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에코마트에서 상품 개발하고 있는 양수진입니다. 저는 맘가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포그린 대표 구진산입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 천연 제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격대가 프리미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고객들이 사고 싶은데도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착한 성분의 제품을 좀 더 좋은 가격으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제공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맘가이드라는 좋은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게 됐습니다. 착한 주방 세제에는 유해한 합성 계면활성제나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코코넛이나 사탕수수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마일드함과 풍성한 거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쌀겨 추출물 성분을 통해 맨손 설거지 시에도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기를 가진 어머니, 엄마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은 아기한테 먹일 때 채소나 과일 같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씻어서 먹인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기 용품 같은 경우에는 젖병이나 입에 무는 것들 되게 씻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 주방 세제를 쓰다 보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안심하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같은 남성 고객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남성분들 보통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 안 끼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겨 추출 성분과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어서 촉촉하게 남성분들도 맨손으로 설거지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세제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품이 안 나서 소비자들이 안전한데도 쓰고 나서 되게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품을 풍성하게 나고 또 오드득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세정력을 높여서 소비자들이 좀 더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친환경 세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성분에 좀 주목을 했어요. 맘가이드에서는 500여 개의 주방 세제에 대한 유해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추천 제품도 선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추천 제품도 아쉬운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쉬운 성분들까지 뺀 진짜 천연 제품, 진짜 착한 주방 세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를 에코마트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시 어려웠던 점은 일단 공장을 찾는 거였어요. 보통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큰 탱크에다가 이렇게 원료들을 혼합해서 넣거든요. 이전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지금 새로 만든 제품에도 그 유해한 원료가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한 공장을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개발을 할 때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 제품은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주방 세제와 비교해도 성분은 뒤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싸게 받냐 이렇게 저희한테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에코마트 자체가 고객들한테 가격적인 거품을 빼고 이제 정직한 가격으로 가려는 브랜드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인데 이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설정을 하면서 둘 사이에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 그게 어렵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품 개발을 하다 보면 사실은 리빙의 모든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 깊게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 시중에 나와 있는 500여 가지 주방 세제를 모두 성분을 조사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저희한테 성분을 개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스터디가 되게 깊게 들어가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이랜드같이 큰 기업들이랑 협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컨택이 되어서 큰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이랜드의 이런 큰 유통망을 활용해서 저희의 이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